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곧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문재인 의원이 추모사를 낭독했죠. 네, 23일 오후 2시였습니다. 경남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. 이날 추도식에는 시민 3천여 명이 운집을 했고요. 또 권양숙 여사, 김한길, 안철수 공동대표, 또 박영선 원내대표 등이 참석을 해서 엄숙하게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. 이날 이 자리에서 추도식을 낭독한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떠나시던 그해 5월에 한숨과 눈물이 세상을 뒤덮었다. 다시 5년이 지난 지금 2014년은 여전히 슬프고 우울하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세월호 사건을 빗대어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또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 사건은 암담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. 악한 사람들이 만든 참사, 또 무능한 정부가 키운 재앙,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피어나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바닷속에 꿈을 묻어야 했다면서 참담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또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가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면서 국가와 정치, 민주주의의 중심에 시민의 안녕이 있고 또 정치의 현장이자 목적이 되는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겠다. 또 사람이 먼저인 정치를 실현하겠다. 한 사람의 노무현이라는 생각으로 뛰겠다면서 앞으로의 개인적인 포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네. 한편 이날 추도식에서는 노무현 장학생인 오재호 씨도 추도사를 낭독했으며 헌정곡과 추모 영상도 공개됐습니다.